3, 2, 1.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로드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두고 말이 많은 요즘, 며칠 전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도심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로드뷰 촬영 이외에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신선한 공기도 필요하다는 친구의 조언도 일리가 있어서 잠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삼성역에서 출발해 반포한강공원까지 드라이브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폰 SE2 구매 후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었던 소니 액션캠 FDR-X3000을 오랜만에 활용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버거킹 드라이브스루에 방문해 햄버거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운전면허는 있지만 활용할 일이 없어서 제게 차에 타는 일은 로드캠 촬영의 기회가 됩니다. 반포한강공원은 제가 2020년 4월 초에 360도 카메라로 촬영해 업로드했었습니다. 벌써 8개월 전에 업로드된 영상이라고 생각하니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습니다.
차를 타고 반포한강공원에 가려면 반드시 올림픽대로를 거쳐가야 합니다. 오늘은 성수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를 타서 반포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반포한강공원에 도착한 후에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지만 버거킹 햄버거 세트를 차 안에서 먹은 후 바람 조금 쐬다가 귀가했습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2020년을 마음속으로 붙잡기보다는 다가올 2021년을 대비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할 것 같네요. 저도 2021년에는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지 열심히 구상하고 있습니다. 1월에 좋은 소식을 갖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